모리를 찾아서. 어느 비 오는 날 홍시와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누나, 소리 좀 그만 내. 내가 안 했어. 네가 그러는 거잖아. 나도 아니다. 그럼 누가 그러는 거야?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부엌에 가서 보자. 이거 하늘 콩콩 소리 같아. 맞아. 그리고 이런 날씨에 하늘 콩콩을 탈 사람은 바로 너구리 아저씨다. 우리가 맞았어. 저기 봐, 너구리 아저씨가 여기로 오고 계셔. 어머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홍비 어머니, 홍비와 홍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저희요? 어떤 도움을요? 중고 장난감 행사를 위해 오래된 장난감들을 모으고 있거든. 장난감이요? 너희가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을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거란다. 저 돕고 싶어요. 저도 모리랑 돌래요. 큰 도움이 될 게다. 게다가 장난감 상자에 빈 공간이 생길 테니 엄마, 아빠가 새 장난감을 사주실 거야. 우리 가게에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너희들 혹시 지금은 안 쓰는 장난감이 있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가자, 홍시야. 잠깐, 이건... 홍시야, 더 이상 안 갖고 노는 장난감들만 골라. 고르기 너무 어려워. 이제 고마저씨는 안 갖고 노니까 이건 줘도 될 것 같아. 미안해요, 고마저씨. 아니면 붕붕이 택시? 홍비야, 홍시야. 아저씨께 드릴 장난감 다 찾았어? 내려가요, 엄마. 같이 가! 고맙구나, 홍비야. 잠깐만요. 어머나, 홍시야. 너 정말 이 장난감들을 아저씨께 다 드릴 거야? 네. 그게 이제 얘들하고는 잘 안 노는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 얘네들을 좋아할 거예요. 여기 주황색 공룡하고 고마저씨하고 붕붕이 택시랑 멍멍이에요. 고맙구나, 홍시야. 모두 고맙다. 어쩌면 엄마가 상으로 우리 장난감 가게에 데려가 주실지도 몰라요. 그럼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 잊지 마세요. 너구리 장난감 가게 들르는 거.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많은 장난감을 준 건 잘한 것 같아. 근데 너 멍멍이 제일 좋아했었잖아. 응, 그건 예전에나 그랬지. 이젠 다른 아이가 멍멍이를 제일 좋아할 거야. 그렇지, 모리야. 너 모리가 아니잖아. 모리야, 모리야. 홍시야. 야, 모리를 못 찾겠어. 이런 홍시야. 네가 실수로 너구리 아저씨 자루에 모리를 넣은 게 분명해. 그치만 너구리 아저씨는 곧 장난감들을 다 나눠줄 텐데 모리도 같이 나눠줄 거야. 그럼 어떡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형인데. 빨리 가면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가자. 아저씨가 안 보여. 어느 길로 가셨을까? 자, 구름빵을 먹자. 하늘에선 마을이 더 잘 보일 거야. 구름빵 잘 먹겠습니다. 어쩌지? 빗속이라 앞이 잘 안 보여. 저기 좀 봐. 동그란 거. 우산이야. 누나, 아까 아저씨도 우산 들고 계셨잖아.
저게 아저씨일까? 어, 모르겠어. 가서 한번 보자. 너무 늦기 전에 모리를 찾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엘리 선생님이잖아. 우산들이 너무 많아. 분명 저기 어딘가 아저씨가 계실 텐데. 누구의 우산인지 하나씩 보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된 거지? 우산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비가 멈췄어.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있나 봐. 근데 우산이 안 보이면 너구리 아저씨도 못 찾잖아. 그럼 모리도 영원히 못 찾게 되고. 걱정 마, 홍씨야. 우린 찾아내는 거 잘하잖아. 너구리 아저씨의 하늘 콩콩하고 또 우산을 들고 계신 것도 알아냈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면 돼. 누나 말이 맞아. 분명히 뭔가 떠오를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같이 생각해보자. 알았어. 누나, 소리 좀 내지 마. 나 생각 중이란 말이야. 나 안 했어. 어머, 잠깐만. 저건 바로 너구리 아저씨의 하늘 콩콩 소리야. 우리 이 소리를 따라가보자. 너구리 아저씨! 너구리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실수로 장난감을 잘못 들였어요. 모리다! 모리야! 예, 모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요. 괜찮아, 모리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여기 아저씨, 원래는 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고맙구나, 홍씨야.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저희는 찾아내는 걸 잘하거든요. 그런 것 같네. 너희들 집에서 너무 멀리 왔으니 아저씨가 집까지 태워다 줄까? 바로 이걸로 말이야. 어서 가리. 자, 잡아. 그럼 출발한다. 가만히 잘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은 재밌답니다.